아우 귀여워. 막걸리 치고 저는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술 중에 하나인 막걸리. 이 막걸리를 요즘 가장 핫하게 만들고 있는 곳은 아마도 한강주조라는 곳일 텐데요. 나루 생막걸리라는 제품을 원래도 잘 만들었지만 입소문을 타다가 광고까지 찍게 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이곳과 요즘 콜라보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 곰표가 만나 한정판인 표문 막걸리를 만들었다길래 참을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만드는 곳은 같지만 이름과 모양 그리고 맛까지 다른 두 가지 막걸리를 만나보시죠. 역시 곰표 잘해. 요 위에 보시면 한강 불혈이라고 나루 막걸리라고 적혀있죠?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935ml라는 대용량. 6도입니다, 6도. 정제수, 쌀, 국, 효모,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막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표문 막걸리. 곰표 막걸리죠? 근데 표문 막걸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뭐 알려드릴게요. 표문 막걸리. 곰 500ml에 6도. 그리고 한강주조랑 같이 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집으면 곰표가 됩니다. 우리가 막걸리 섞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섞잖아요. 뒤집어서 섞을 때 곰표로 보인과 동시에 막걸리는 조금 뻔하다라는 느낌의 그런 생각조차 뒤집어주겠다. 이런 마케팅적인 접근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 정제수, 쌀, 국, 밀누룩, 효모. 역시나 다른 첨가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라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요거 조금씩 다릅니다. 마시면 확 달라져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미세하게 곰표 막걸리가 색상이 좀 진합니다. 눕혀서 봐도 색상은 거의 비슷한데 진짜 오른쪽이 약간 더 진해요. 나루 생막걸리 먼저 냄새 맡아보겠습니다. 부드럽다. 그 슈퍼나 마트에서 우리가 주로 살 수 있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들 딱 땄을 때 처음 향 맡으면 단내 탁 나거든요. 그게 없어요. 생요구르트 있죠. 과일 들어간 거 말고 생요거트에서 나는 그 향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향이 굉장히 산뜻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신선한 듯한 향이 주를 이룹니다. 야, 이거 두부김치 확 땡기네. 두 번째는 곰표, 표문 막걸리. 앞에 있었던 나루 생막걸리보다 유산균의 향, 그런 새콤한 향이 덜 나요. 똑같은 6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알코올의 냄새는 조금 더 나요. 아스파탐이나 첨가물에서 나오는 그런 단 냄새들은 빠져 있습니다. 막걸리 하면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굉장히 깔끔해요. 막걸리를 먹고 끝에 남는 텁텁함이 전혀 없어요. 입안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단맛이 싹 깔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감칠맛 있게 가볍게 탁 입안을 치고 지나갑니다. 부추전이라든지 김치전. 김치전이 기가 막히겠다. 단맛이 2.5 정도 됩니다.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단맛은 큰데 그게 전혀 거북스럽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신맛은 1.5. 딱 밸런스 맞춰주는 요구르트, 요거트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밸런스 정도만 딱 줍니다. 깔끔함, 입안에서 단맛이 남지 않은 깔끔함이 1 플러스 감칠감이 2 더 있습니다.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거는 나루 생막걸리만큼 맛있진 않아요. 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루 생막걸리가 훨씬 더 맛있었고 매력이 있었고요. 훨씬 좀 진해졌습니다. 질감이.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맞출 음식들도 약간 찌개가 생각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단맛이 한 5에 2 정도? 신맛은 1.5 비슷합니다. 바리감, 안에 있는 묵직함이 5에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루 생막걸리보단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질감 플러스 0.5. 묵직하고 찐득찐득한 우유 같은 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둘 다 맛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개 스타일이 다릅니다. 나루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청량감을 주는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나루 생막걸리에 비해서 조금 더 두툼하고 진하고 우유가 같고 끈적끈적한 맛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패키징이죠. 패키징. 귀엽죠. 사랑스럽죠. 뭔가 이 막걸리 못 마셔도 사보고 싶은 느낌. 세 번째는 음식하고 맞추기에도 너무 좋다. 입안에 남는 텁텁함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시켜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단점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접근성.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 병씩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 병씩, 네 병씩 묶어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점이라면, 단점은 아니고 특징으로 갈게요. 특징. 가격이에요. 가격 대비 저렴하다. 가성비 좋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가격만큼의 맛은 한다. 당분간 내 최애 막걸리 또 주문하러 가야지. 매력적인 패키지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맛, 그래도 한 번쯤은 사볼만 하다.
오랜만에 맛있는 막걸리를 마셔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매력적인 와인을 만났을 때도 물론 신나지만 딱 입에 맞는 막걸리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뭔가 모를 이 뿌듯함은 와인에선 느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 막걸리는 어떤 막걸리일지 궁금해하면서 지금까지 주도맨 밀이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